아, 스티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뭐, 재라고 그러시는 분들 좀 적당히 좀 하시고, 형님들. 내가 뭐 깨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기로.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형님들. 아니, 내가 깨병 부렸으면 내가 방송을 안 켰지. 어? 아, 우리 일곱 개 감사드립니다. 일곱 개 고맙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좀 순수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아, 나 충형은 진짜 내가 오늘 진짜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나 오늘 4시까지 오는 어제 새벽부터 12시간 방송했어, 롤.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일어났는데 진짜 농담 아니라 나 진짜 눈앞에 저승사자가 보인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딱 일어났는데 저 방구석에서 어두컴한 방 안에서 나 저승사자 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오늘 진짜 나 뭐라도 지금 뭐몸 죽이는 컨텐츠 하거나 영상 찍으면 나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 그냥 나 방송 킨다고 했으니까 킨 거예요. 여러분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나 진짜 나좀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지금 내 육신과 몸은 하나가 아니에요. 육신과 마음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 마음은 지금 없어. 나 육신이 그냥 내 본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들아 좀 양해 좀 해줘.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시라인 군목님 와, 배불상 군모 형! 311개 히히 와, 군모 형님! 시작부터, 와! 아, 오늘 미션 안 합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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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몸살기운이다. 뿌뿌뿌뿌뿌뿌 뿌잉뿌잉.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구시면 나 방송 못해. 아, 그냥 좀 닥치고 좀 보세요. 나 먹방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아, 니들이나 내일 봐, 개새끼들아. 자, 끊이세요, 씨발. 예? 끊이세요. 끊이세요. 나 지금 힘없어요, 여러분들. 예. 모르지, 또 별풍선 만개 터지면, 불끈, 딸근, 힘이 생길지 몰라요. 예? 갑자기 또 누가 만개 터주면, 불끈, 딸근, 힘이 생길지 몰라요. 예? 자, 출석만 지그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문소문이 말해도 괜찮겠죠? 맨날, 안녕하세요,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어제는 롤만 하고, 솔직히 어제 좀 돈만 컨텐츠 해가지고, 오늘 좀 하다가, 내일은 좀 컨텐츠 내가 또 재료 같은 거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꿀잼 드릴게요. 예, 오늘은 소통 방송하면서 컨텐츠 뭐 이것저것 할 테니까, 예, 오늘 또 불금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나가세요? 오늘 불금인데? 나 진짜 몸살 기운이 있대더라. 차라리 감기 걸렸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부리는데 몸살 기운 아직, 그러니까 몸살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몸살 기운이 있는 거 있지. 몸살 걸리면 아예 못 움직이고 열나고 막 밥맛도 없고. 근데 지금 이거 몸이 으스스하고 몸살 기운. 머리 살짝 아프고 열도 나고 지금. 진짜야, 얘들아. 거짓말 아니라. 나 지금 온도계 재면, 나 진짜, 나 아까 불화예요, 사실. 온도계 안 쟀거든요. 근데 지금 온도계 재면 내가 39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열 진짜 많이 나, 지금. 목도 안 좋고. 아, 진짜 얘들아. 내가 언제 구라 까는 거 봤냐. 닥치세요! 씨발놈들아! 여러분들, 내일 리얼 사운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일단은 벌집이랑 난
무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김봉준 트레이드마크인데 내 무도 열봉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 거예요. 리얼 사운드 부파 유튜브에는 딱 잘라서 이제 그것만 올릴 거고 내 리얼 사운드 부파 스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철구 아파요. 철구 아파요, 지금. 철구 아파요. 이렇게 안 보이나? 철구 아파요. 자, 일단 먹방 좀 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아파,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아. 자, 전대 수사기 하면서 저만의 매력. 전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대 하면서 수사기 먹방 하면서 또 컨텐츠 하고 여러 가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리니지M도 간간이 뭐 데리러시 오면 또 지르도록 할게요. 보라 컨텐츠 하면서. 데리러시 맡기실 분들은 톡으로 보내주세요. 장난 말고요. 인증, 다이아 사진 인증 찍어서 보내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자, 전화번호 띄울게요. 자, 전화하세요. 제가 먹방 좀 할게요. 예, 전화하세요. 야, 젓가락 어디 갔지? 젓가락. 아, 젓가락 어디 갔어? 아, 젓가락, 잠시만. 아, 씨발, 젓가락 안 갖다 줬다. 네. 예. 저그롤 실버거든요. 아, 나 숟가락 없다. 아, 저롤 실버라고요, 선생님. 나 숟가락 없다, 씨발, 어떡하지? 어떡하지? 선생님, 야, 나 숟가락 없다, 어떡하지? 아, 씨발. 잠시만.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음식? 이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밥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하려면 전화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런 새끼들은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네. 손으로 아니 손으로 못 먹어요. 저 진짜 아파가지고 나 내일 진짜 방송도 못해 그러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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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앞에서 하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네. 네? 블루 예티 마이크 사셨냐고요? 아, 그거 샀으니까 꺼지세요. 샀으니까 꺼져요, 병신아. 네. 소스 부어 먹는 건가? 예. 네. 형 차를 제가 거기서 근처에서 봤는데 예. 딱지 먹었어요. 네? 과태료 뗐던데 렌지로버 69호 맞죠? 네. 네, 과태료 먹었어요. 어쩌라고?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죠. 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 어제 피곤해가지고 롤 한다고 여기서 자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롤좀안 하면 안 돼요? 롤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아니, 롤뭐할 줄도 모르면서 맨날 롤만 하니까. 제 시청자 중에 롤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 컨텐츠 좀 해주면 안 돼요? 스타?
네 개인 사장을 가지고 나한테 주입식 교육 하지 마, 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생이님 100개 안김님. 와, 공생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좋은 거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할때 들어오면 되지. 뭐 이래나 저래, 지금 뭐 최순실이야, 뭐야, 여보세요.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인사이트 걔네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소리 끄세요. 인사이트 기사 봤어요? 기사? 대충 봤는데, 네. 틀린 말 없던데요? 틀림. 아, 그래요? 인정. 잘 지내요. 밥 맛있게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뭐하노? 네, 깔깔하고. 밥 먹고 있는데요. 밥 맛있나? 예, 네, 맛있어요. 그 메뉴가 뭐고? 이거 그 몽골리안 볶음밥이랑 함박스테이크요. 말모라.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소개님, 밥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예. 예. 다름이 아니라, 네. 아까 기사를 봤는데, 그 별풍선 때문에 그 장인어른 머리를 밀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게 할 짓입니까, 이씨. 아무도 안 하는 짓을 내가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 뭐, 항상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거를 하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인성이 쓰레기지. 음성이 쓰레기 하고 스승한테 주소만 주면 다할 거니까 안 알려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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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안 하면 끊을게요. 이미지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한번 사람들, 대중에 바뀐 여보세요? 이미지는 바뀔 수가 없어. 여보세요. 아, 철구 형, 저는 형님을 응원해요. 뭐라고요? 저는 철구 형님을 응원해요. 장인 그거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냐고요? 그건 나도 아는 사실이니까 전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철구님, 철구예요? 네. 아, 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이번에 그, 리니지 M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지금 현질 좀 많이 하려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됩니까? 아유, 얼마 주는데요? 한, 돈 2천 하려 합니다. 2,000원이요? 2천만 원이요. 2,000원이요? 2천만 원, 이 새끼야. 2,000원이요? 네. 여러분들, 대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다. 네, 형님, 저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세요. 네, 형님, 만약에 아프리카 TV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 TV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제 정지를 먹으면 유튜브로 넘어갈 생각 있나, 없나 궁금해서. 그게 말이라고 질문하는 병신 새끼야. 망하면 당연히 가지. 만약에 근데 이제 유튜브 넘어갔잖아요. 유튜브 넘어갔는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유튜브 넘어갔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오지 말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 영정을 풀어줬는데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나보고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정지를 먹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뭐 아프리카 TV는 거의 1년 한 번씩 뭐 이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풀어주려는 이벤트를 하는데 철구는 오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어떡해요? 뭐라는 거야, 병신아. 언제는 유튜브 뭐 아니 망하면 뭔 그러니까 소리야?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먹고 유튜브로
봤는데,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영구 정지를 풀어줘 이벤트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정지 당한 사람들 이제 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방송을 해라고 하는데 이제 철군님은 이제 아가야 아가야 네네네 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 TV 사라 그냥. 아 형님 내일 출근할게요. 여보세요. 형님. 네. 아유, 저 작가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인터넷 소설 작가거든요. 예. 제가 철구님 그 DJ 같은 그런 소설을 쓰는데. 예. 제가 그 두 개를 봤어요. 장인어른 그 머리 자르는 거랑 돼지랑 폭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야, 이거는 상상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소스를 개발하시는데 어떤 뭐 노하우나 어떤 뭐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좀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너 뭐 노하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꼴리는 대로 해요 저는요. 그러면 그때 그리고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었던 거는 예. 그 내 마음에 그 천사와 타협하지 말고 그 한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방송에 분위기 흐리는 것 같아.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멋있는 소설로 한번 써갖고 철군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어디 소설인데요? 아, 카카오 페이지에 소설 쓰고 있습니다. 아 카카오 페이지 진짜 지금 쓰고 계세요? 아 지금 완결 쳤고요. 새 작품 쓰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작가라 뭐 인터넷 소설 작가라 그러면 예예. 예. 뭐 이제 네이버에서 스카우트하고 카카오에서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카카오톡에는 연재해갖고 완결을 지었고요. 아니, 연재해서 뭐 완결 지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아. 예. 네이버 이제 그 만화 페이지 보면 거의 다 네이버에서 월급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당신을 고용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시냐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뭐냐고요. 아, 저도 카카오톡에서 돈을 받고 했죠. 아, 지금도 돈을 받고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완결을 치면요, 예. 계약이 끝나는 거라 재계약을 해서 예. 새 작품을 하면 또 돈을 받죠. 이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월급 얼마 돼요? 월급은 이제 팔리는 대로 받는 거라서 네. 뭐 이제 한 번에 받으면 1200만 원씩 받죠. 1200을 받는다. 1200? 그러니까 이제 선금을 받는 거예요. 선금을 그러니까 2000만 원어치 선금을 받으면 제가 1200만 원 갖고 그 출판사가 800만 원을 갖고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해주는 쪽이랑 작가랑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 아니 형님 그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뭐 조남까지는 아니고요. 김태형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뭐라고요? 김태형이라는 사람인데요. 네이버에 지금 몇 상 뜨나요? 아니 그 카카오 페이지에 그냥 제 이름을 치면 쓴 글은 나옵니다. 아 그렇게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니구나. 예, 그 아마 이번에 소설 쓰는 걸로 유명해져갖고 철구님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존나 유명하다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여러분들 스타 그 해설가 김태형님 말고 예. 이분은 소설 김태형. 예. 잠시만 저 네임들 아는데? 저기 잠시만요. 예? 최근에 완작시킨 그 사람들이 그 볼 수 있는 만화 그 제목 한 개 꼽자면 뭐 있는데요? 그 저는 작품 하나 써갖고요. 랩업하는 마왕님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뭐라고요? 랩업하는 마왕님이라고요? 하나 있습니다. 강풀급이라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잠시만. 이름이 조남이 아까 김태형 씨라 했죠? 예예. 김태형. 안 뜨네요? 예, 그 카카오 페이지 안에서 앱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돼갖고. 아, 그러면 듣보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예 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경, 저기요. 예예. 예. 존경하는 소설가가 누구예요? 아, 예, 저는 뭐 제 스승님이 계시긴 한데 무장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아, 누구요? 무장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무장 작가님? 예예. 예. 김태준이 유명합니까? 무장 작가님이 유명합니까? 어떤 분이요? 김태준. 김태준이 누군가요? 그 얼짱. 아, 그 대중적인 그 인지도는 아무래도 메모지상주의 그 작가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 박태준, 김태준이라네. 잘못 말했네. 박태준. 아무래도 그분이 더 유명하신
가능하시겠죠? 예. 그러면 스승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그렇게 하면 만약에 나중에 아니, 아닙니다. 저 그건 말도 안 되고요. 형님. 예예.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도 대본 예전에 그 이제 산에 가서 글을 좀 이제 몇 자 적고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이제 시를 몇 자 적고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삶이 일단은 시예요. 제 삶이. 아 예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소설을 쓰기 전에 자 이거 딱 들으세요. 자 대중적인 만화를 만들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만화를 그릴 건가? 예.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아, 저는 대중적인 걸 하고 싶어요. 좋았어. 그러면 나왔습니다. 소설 제목 철구로 쓰시고 제 1대기 한번 소설 한번 써보세요. 저 근데 정말 써도 됩니까? 네, 한번 써보세요.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써보세요. 내 1대기. 그럼 저 진짜 써서 카카오페이지 연재하면 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바로 내가 홍보해 줄게. 한번 써봐. 철구 딱 해가지고 철구의 1대기. 오케이. 제가 그럼 제가 상당히 써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써봤고 제가 나중에 작품 되면 별풍천하게 써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소설가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어 소설가들은. 왜냐하면 나도 내 지인 중에 막 소설가 만화가 책 쓰는 사람 많은데 가장 있는 직업이 글 쓰는 직업이야. 글 쓰는 직업. 가수도 똑같지. 가수도 글을 써지. 가사 때문에. 그냥 머리가 존나 아프지.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는단 말이야. 아 머리 아파. 여보세요? 아 형님. 예. 네, 보고 싶은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아 말해보세요. 그 방탈출인데 방탈출 설계자를 불러다가 드라미 100마리 풀고 아이님 별풍선 500개 히리 와 아이러버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와 아이러버 5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적당히 받아라 이 새끼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500개 형님 아이님 별풍선 500개 히리. 와 아이러버님 5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 아 50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개 아까 작가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말해보세요. 예. 예. 이틀을 100개를 풀고 지혜랑 거기서 방탈출을 하는 거예요. 방탈출 설계자를 해가지고. 와 꿀잼이겠다 이거. 진짜 혁신적인데요? 이게 새끼야. 아 진짜 여기서 더 예 뉴욕에 가가지고 어차피 여행 갈 거 아닙니까 또. 아 예 말씀하세요. 뉴욕에 가서 길거리 흑인들이랑 랩배틀 하는 거예요. 와 이기면 $100. 와 형님 그 작가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진짜 그냥 말만 들었는데 뭔가 흥분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유튜브 100만 강 나옵니다. 와 형님 뭐 작가로 일하고 계세요 지금 뭐? 네 저도 뭐 네이버에 연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 예. 와, 진짜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만약에 작가 안 하고 계시면 작가로 한번 나가보세요. 뭔가 좀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작가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이버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망하셨죠? 아니, 하나 했습니다. 아니, 하나 했는데 망하셨죠? 안 망했다고요. 망했으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님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유명했으면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겠죠. 지금 술 처먹으러 나갔겠죠. 아니, 안 망했으니까 뭐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망한 거지. 대가리가 없으세요? 대가리가 없으세요? 망했으면 지금 노가다라고 뛰고 있겠죠. 돈 벌라고. 아시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지금 니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왜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뭔가 형님이 딱 통화 몇 자를 나눠봤는데 뭔가 삶에 긍정적이라서 굉장히 보기 좋아요 형님. 네네. 네 항상 그렇게 망치부인 합방은 언제 합니까? 그 썰전. 아 형님 앞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형님. 화이팅. 네. 와 나 얘들아 죽겠다 지금. 나 머리 아파가지고. 자 전화 이제 안 받습니다.